국토 최남단인 땅끝에 있는 해남 대흥사는 서산대사와 초위선사 등 유명한 승려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불립니다. 대흥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전통 사찰 건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천연고찰 대흥사의 모습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 최남단에 있는 해남 대흥사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불자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마다 건강과 평안, 가족의 화목 등 소원을 빌며 부처님의 지혜가 가족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며느리가 지금 이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태명이 턴턴이에요. 턴턴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빌면서 방문했습니다. 대흥사는 전통적 사찰 건물과 불심을 닦는 수행, 생활 등이 무형 가치로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해남 대흥사 입구에 들어서면 부처님이 누워있는 형상을 볼수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불자들이 산을 보고 합장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신라시대 때 천년수 앞에 만이람이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터를 잡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서산 스님의 옷과 그릇이 전해지면서 정조가 서산 스님과 유정 스님, 처형 스님의 영정을 봉안한 표충사를 세우자 1,500여 명의 스님이 대흥사에 거주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큰 공로를 하셔서 이제 정조대왕의 친필이 쓰여진 현판이 걸려진 표충사가 대흥사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산 속의 보물로 불리는 해남 대흥사. 관광객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속 평안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